화제의 드라마 속 명장면에 등장한 것이 이거였다고요? 오늘의 데일리 드링크 알아보자고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의 바람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지선우가 마시던 그 술. 오늘의 드링크 까뮤 엑소 슈페리어. 까뮤 특유 자칫 과하다 싶을 정도의 달콤함과 공간을 지배할 정도의 포도 풍미는 드라마 속 씁쓸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중화시켜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까뮤 엑소 슈페리어를 마실 땐 반드시 이 장면이 생각날 것 같네요. 까뮤는 국내 애호가들이 가장 즐겨 찾으며 애초에 아시아와 동유럽을 공략에 나선 브랜드입니다. 초기부터 특정 연도별 출시하는 제품마다 맛과 디자인이 다르기에 수집할 맛까지 나는 까뮤 엑소 슈페리어는 9000년대에 생산된 모델로 이때부터 우리가 진열장에서 봤을 법한 전형적인 둥글럭적한 디자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잔을 마시는 것보다 반주로 한 잔, 디저트주로 한 잔하기에 좋은 오늘의 드링크. 여러분들은 오늘의 드링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시간 정보는 데일리 드링크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앱 다운로드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